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델타 변이로 인한 유행이 마지막 주요 감염 유행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안전망을 구축하려면 백신 접종률이 85%에 도달할 때까지 더 높아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5만 1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2주 연속 증가세를 보이면서 최근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며 개선되는 분위기와 다른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전주에는 루이지애나를 비롯해 미국 동부 연안에서 허리케인 아이다의 영향으로 실업수당 청구가 다시 늘었지만 다시 하락세로 바뀔 것이라는 전망이 대부분입니다. 두 명을 포함해 국군 유해 68구가 70년 만에 고국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방일절 마친 뒤 국군 전사자 유해와 함께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은 새해 마치고 최고의 예우로 유해 봉환식을 주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국군 당신을 기억하겠습니다라고